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이 대한수영연맹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연맹 간부를 체포했습니다. 다른 단체로까지 비리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체육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대한수영연맹 건물 앞입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같은 압수물을 가득 담은 상자 10여 개를 검찰 수사관들이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그리고 거래기업 등 모두 20여 곳입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이사 이모 씨를 비롯해 수영계 인사 3명도 체포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을 수영장 건립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대한수영연맹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7억 원 규모입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수사라며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가 수영연맹뿐 아니라 다른 단체 등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수영연맹과 함께 사격연맹과 승마협회에 대해서도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며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